양력으로는 1월 30일, 금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음력으로는 모레가 설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년보다도 설 명절을 더 또 이렇게 예, 휴무도 가지면서 지내기 때문에 설 분위기가 구정이 더 있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 새 인사문도 합시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크게 인사합시다. 이 시간에 한 번 더요. 이 시간에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많이 두 번 넣어서 다 같이 시작. 예. 기분 좋지요? 우리 모두 복받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리고 또 남도 복받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새해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늘 인사를 하곤 하지요. 우리 모두의 손 복 받으면 좋겠죠? 복 받기 싫은 분은 이 시간 설교 기막 안 들어도 돼요. 복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면 됩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인 복을 이 새해에 많이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를 복되게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새해를 복되게. 새해를 복되게. 오늘 본문은 신명기인데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나온 지 4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 약 한 달 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약 두 달 전 모세가 요단 동편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유언적 설교, 고별적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요약판과 같습니다. 이 신명기는 세 편의 모세 설교와 모세 죽음이 기록된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복과 저주에 관한 기록이 있는 중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십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공이시죠. 주인이시죠.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거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적과 꾸려는 땅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약 600년 전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삭에게 그 후에 야곱에게도 계속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거듭거듭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적과 꾸리는 땅이다. 그런데 적과 꿀만 흐르는 게 아니고요. 동시에 그 땅은 물이 귀한 땅이에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들이 나왔던 애굽은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서는 좀 비가 좀 덜하도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면 농사 짓고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때를 따라 비만 와주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비가 안 내리면 예, 살 수 없는 땅이 됩니다. 척박한 땅이 됩니다. 그곳은 물이 귀해요. 사람 노력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때를 따라 비가 와야 농사 짓고 때를 따라 비만 오면 풍요로운 땅이 된다. 그치? 옛날에 우리 시골에 천수답이죠. 천수답.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인도하신 거예요. 자, 새를 복되게. 우리 다 지금 다 알고 있는 기본 중의 기본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새를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복받기를 소원하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복받는 건 아니잖아요. 소원은 내게 있으나 복을 받는 것은 내 마음대로 못 받아요.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생, 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현세와 내세를 영원토록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복을 주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살아야 복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공산주의가 이 땅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졌습니다. 그래서 구소련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공산혁명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지상 낙원을 건설하겠다. 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예,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수많은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열광을 했어요. 그 공산혁명에 방해된 사람은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을 파리 목숨 주기도 죽였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지상 낙원을 건설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될 줄 알았지요. 그런데 그 소련에서 70년을 지상에 낙원 만들려고 그 공산주의 인형과 사정에서 살았는데 그 넓은 땅을 가지고도 못 사는 나라로 전략이 버리고 만 거예요. 나라마다 다니니까 그렇다고 치고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인 독일이 2차 대전 후에 동독 서독으로 나눠졌습니다. 동독은 지상 낙원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인간의 힘으로 지상 낙원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공산주의 그 예, 국가입니다. 그런데 수십이 지난 후 동독은 못 살고 서독은 잘 살게 돼서 결국 서독으로 합병되면서 독일이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또 같은 한민족인 대한민국 남과 북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요, 나눠질 때 북쪽이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요즘은 원자력 발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주로 발전이 수력입니다. 어제 수풍댐을 비롯해서 큰 발전소는 북한에 대부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하자원이 풍부했어요. 그래서 남한보다도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 상태로 남북이 나눠진 거예요. 거기다가 그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사상에서 제작 나무를 건설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수십이 지난 지금 북한은 이 세상에서 감옥 같은 가장 못산 나라로, 자유도 없고 예배도 마음대로 들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남한은 세계 조그만 땅덩어리에, 땅덩어리면서도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그럼 왜 공산주의가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모두 다 못 살게 됐느냐? 이유가 많겠죠?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한 가지는요, 공산주의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모두 물질이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보험주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복 주겠어요? 아무리 지하자원 많고 아무리 땅이 넓어도 결국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복 안 줍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그들이 주장하는 평등 사상입니다. 평등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좀 잘 산다고 좀 가졌다고 줄대고 뭐 어렵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평등해야죠. 그건 말할 거 없습니다. 그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공산주의는 이 평등 사상을 전에 강조한 나머지 소수의 사람이, 나는 땅 한 평도 없는데 소수의 사람이 수만 평, 수십만 평, 수만 평을 갖고 있다. 그들만 잘 산다. 배 아프다 그거요. 그러니까 힘으로, 법의 힘이나 무력의 힘으로 그것을, 부자 것을 뺏어서 가난해서 나눠서 우리 다 같이 평등히 잘 살자. 얼마나 좋아요 듣기에. 그러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난한 사람들 열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산 힘이 일어나고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해되는 사람은 수십,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그냥 죽일 수 있었습니다. 가족도 공산 힘이 방해되면 그냥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짜로 얻는 것은 좋고 평등하게 골고루 잘 사자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일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근로의욕이 약화되는 겁니다. 아니 열심히 한다고 내가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똑같이 살 텐데 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사업가는 사업의 의욕이 없어집니다. 나도 애쓰고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또 나도 열심히 사업하면 돈 벌어서 나도 잘 살고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다, 나라도 보고 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업가가 사업의 의욕을 가지고 의욕 사업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사업 의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못 사는 사람으로 나라를 그냥 하향 평준이 되버려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 차별하지 말고 평등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은 다 부지런히 일해서 열심히 벌어서 그러면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너 잘 살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라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법에 의해서 나라 세금 내고 또 자기가 또 스스로
이는 저를 모두 나누고 베풀려고 해서 어려운 사람 돌아보면서 잘 살도록. 그러면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근로의욕이 약화되니까 나눌 파이가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못 살게 되지만은 그 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나누는 게 점점 커지는 겁니다. 커지니까 결국 전체의 것으로 더 자세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그 실패해가지고 수정공산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낡은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요, 만복에 근대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예, 지식적으로만 알지만 알지 말고, 그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복 받고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 복 주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법입니다. 하나님 법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 이 하나님 법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도 보게 되면 축복자로 말하는데 길이요 신명기 28장이 긴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하면 복받는 이야기예요.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주고 싶어서 더 많이 기록한 게 아니고, 그러니 너희들은 불순종하여 저주받지 말고 순종하여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 보고 너 이러면 상 준다, 저렇게 하면 매 맞는다 할 때 매 때리고 싶어서 자녀에게 그런 이야기하는 부모님은 안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맞아서 하지 말고 상받을 일 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 뜻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신 방법은 순종은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준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3절부터 15절은 순종은 복이다, 16절, 17절은 불순종 저주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뒤에 읽어가게 되면 26절부터 29절 보게 되면요, 너희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라.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이 가나안 땅의 중심부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산이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데 한 손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었다. 너희 택하라. 누가 저주를 택하겠어요? 다 축복을 택하지. 그런데 이 이야기는 순종은 축복이고 불순종은 저주다. 그러니까 순종을 택해서 복받고 살 거냐, 불순종을 택해서 저주받고 살 거냐, 그는 너희들의 선택의 몫이다. 나는 너희들이 불순종하여 저주받기를 원치 않고 순종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복에 복 받는 걸 알아요. 알면서요, 하나님 불순종할 때 내게 손해다 저주다 하는 것은 제대로 생각도 안 하려고 하고 깊이 의식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두렵기도 한 하나님입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여 복받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살 때 복이 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알면 안 돼요. 내 복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순종 안 하면 복 못 받는다. 이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법. 그걸 알고 늘 항상 그걸 알고 살아야 된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그래야 내 복받고 사는 거다. 그래서 저주를 선택하지 말고 불순종을 선택하지 말고 순종을 선택해서 복받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복되게 하나님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항상 지키고 계십니다. 왜? 복 주실 자에게 복 주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려고요. 우리가 순종하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광 거두시려고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은 하나님 마음이 아프지요. 복을 줄 수 없지요.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주고 싶은 복을 못 줘서 마음이 아프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복 못 받아서 마음이 아프고 손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놓고 물이 귀한 땅 애굽에는 물이 풍부합니다. 비가 좀 덜하도 자기 노력만 하면은 그 농사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런 곳에서 자기 힘만으로는 살 수 없고 때를 따라 비가 안 오면은 못 사는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항상 지켜보겠다. 그치? 너희들이 순종하면 내가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맞춰 내려주겠다는 겁니다. 이른 비는 이스라엘 나라는 여름이 건기고 겨울 쪽이 우기예요. 이런 비는 10월 11일 경에 오는 비인데 이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비가 안 오면 농사 못 지어요. 수리 안전답은 비가 좀 덜하도 물이 저장되어 있고 수리 안전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만 천수답은 봄에 비 안 오면 논일을 못합니다. 비가 와야 논을 갈고 모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애굽은 수리 안전답 같다면 이스라엘은 천수답 같은 곳이에요. 비가 와야 파종을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봄에 아니 10월경에 오는 비는 이른 비는 파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늦은 비 3, 4월에 오는 비는 수확을 더 풍성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이른 비 늦은 비만 제때만 와주면 풍요로운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적과 꿀이는 땅이 되는 거예요. 너무 비옥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복이 언제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맞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겠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그곳이 풍요로운 그런 곳에서 잘 살 수 있게 된다. 장구하게 살겠다. 그러려고 하나님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밤낮. 연초부터 연말까지. 근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쳐다보고 계신데 불순종한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아픈 마음으로 마음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늘이 닫아 비가 이른 비 늦은 비가 때맞춰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못 짓는 애굽에서는 비가 좀 덜하도 수고만 하면은 수차만 돌리면 애만 쓰면 좀 농사 지을 수 있는데 농사 못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기근이 닥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땅 중에 하나님이 도와주면 적과 꾸리려는 풍요로운 땅이 되고, 하나님 안 도와주면 살 수 없는 그런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인도했다는 말씀입니다. 고기,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떠난 우리 믿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의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가장 큰 계명이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계명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겁니다. 부종한다.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 나무에 있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들은 풍요를 누렸습니다. 나라는 적어도 강성한 나라가 돼서 주변에 있는 나라부터 조공을 받고 그랬어요. 오늘 약속의 말대로 하나님 그를 이루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고 불순종할 때 그들은 배고픔을 면할 수 없었고 외적의 침입을 면할 수 없었고 외적의 침입 속에서 아기를 잡아먹는 그런 비극도 그 땅에 있었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망한다 망한다 계속 경고하고 순종을 해도 그 말 듣지 않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자랑하던 하나님의 성전이 훼파되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를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서 고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복에 그리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우리를 눈여겨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나 내 말대로 사나 나를 사랑하며 사나 제 마음대로 사나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만복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도 순종하고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하나님께서 허무태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비 늦은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이리 도우시고 저리 도우시고 우리를 복되게 풍요롭게 인도하시는 근데 반대로 입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불린자 꼭 갖고 하나님 말씀이 이 핑계 저 핑계로 불순종하면 하나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주고 싶은 복을 못 줘서 마음이 아프고 불순종하는 것 자체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금년 한 해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새해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나를 눈여겨 지키고 계신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 수저가 헤아려 계신다. 그만큼 우리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관심은 우리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아가고 믿는 자에게는 한없이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만복을 대신 하나님이 해서 내 세를 영원히 다스리는 왕중왕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 날 보호 계신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뜻 순종하게 해서 한 순간에는 그것이 힘이 들고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 보고 계신다. 결국 내게 복이 될 거다. 그런 확신 속에서 그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순종도,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그 힘든 순종을 기쁨으로 소망 중에 기대감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허무돼서 그에게 복 주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집사 한 분이 하도 내 눈에 복받도록 신을 하기 때문에 금 보고 사바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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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어렵게 사는 사람 보고. 나 같은 인간도 그가 복받게 신앙을 보고 나는 복을 못 주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더 많이 주고 싶을 때 주시도록 사바라고 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죽 눈여겨보시다가 한 뜻으로 살면 오죽 복을 주고 싶겠습니까? 예. 그분이 우리 교회 고영만 장로예요. 옛날 집사 시절에.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 그저 하나님 앞에 막 이러면서 말고 만복이 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고 싶었어. 연초부터 이 말까지 항상 날 지키고 계신다. 이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살자기 말씀. 어제 내실 가지고 살자 이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좀 힘들어도 순종하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 지키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복이 내게 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만복을 거둬진 하나님이 항상 날 지키고 계시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의식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새해를 복되게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고 그 하나님이 복주를 복주치려고 늘 지키고 계신다 이걸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복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복된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 뜻 아시겠죠? 우리는 복 달라고 항상 기도하잖아요. 건강 복 주십시오, 자녀 복 주십시오, 물질의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많이 기도하지요.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삶이 없으면 복이 오지 않는다. 성경에 하나님은 복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 준다. 그건 성경 기록 없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 준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이 안 돼. 내 힘으로 잘. 너무 힘들어요. 자꾸 이유가 생겨요. 핑계가 생겨요. 그럴 때 하나님 난 복받기 원하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복받고 싶어서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자꾸 핑계거리에서 이유가 생기고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좀 순종하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그 복받는 기도다 이 말씀입니다. 복받기를 소원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복받도록 순종을 결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순종을 결단했는데 순종이 안 될 때 하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달라고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은 내가 쫓아가서 붙들어 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순종하면 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요셉이 다니엘이 남의 나라의 종으로 포로로 잡혀가서도 멋지게 복받고 승리했는데 그들이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승리가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나라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종으로 팔려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런 결단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 인정받고 하나님 인정받아서 그 어려운 조건의 속에서 가장 크게 승리하고 복받은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 때 복이 따라온다. 하나님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도에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만 하고 복 받기를 소망하지 않고 내가 복 받도록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 그렇지? 순종이 잘 안 될 때 힘들 때 순종할 수 있도록 힘달라고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지? 그럴 때 겪는 한 해가 앞으로 여러분이 복되고 성료롭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두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어린 아기가, 남자 아기가